이것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통나무를 가지고 기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모든 구조물은 수직 수평이 맞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각 재료도 수직 수평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한옥은 특히 부재들이 크다 보니 하나의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목선입니다. 목을 쳐서 그 하나의 선을 가지고 기준을 잡습니다. 중심선, 기준선, 그 하나의 선을 가지고 모든 기준점을 연결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열십자로 목선을 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기준이 되는 거죠. 반대편에 가서도 똑같이 이 선이 기준을 해서 다 여기서 기준해서 나갑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네 개만 남는 거죠. 이렇게요. 벽체가 들어서는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일자로 되는 게 편하겠죠. 여기와 여기는 평평하게 하고 여기와 여기는 원목 그대로 살리겠습니다. 5인치 전기대패로 좀 더 정밀하게 가공을 해보겠습니다. 기준선이기 때문에 먹을 쳐줍니다. 낙엽송인데 이쁘네요. 중심목이 없어졌죠? 중심목은 항상 쳐놔야 됩니다. 기준이 되는 점이기 때문에
중심목은 항상 있어야 된다. 정확히 수직으로 하지 못했네요. 한 푼 3mm 아까 요만큼 작았습니다. 아까보다 좀 차이 나는 만큼 감안해서 요만큼 작았어요. 자, 여기입니다. 성현이 나와. 이런 모양을 만들어야 되겠죠? 샌딩을 해서 중심 목선이 지워졌지요. 중심 목선은 항상 살아 있어야 됩니다. 지워졌으면 바로 쳐줘야 됩니다. 이 기둥은 다른 곳에 세울 예정이지만 자연 기둥일 때 세우는 방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임시로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랭이 떠 보겠습니다. 수직이 아니겠죠? 일단 수직으로 맞춰 보겠습니다. 중심 목선이 기준이 되는 거죠. 자, 한쪽 방향부터 해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그랭이를 뜨면 되는 거죠. 그러면 수직으로 쓰게 되는 거죠.
자, 필요한 높이만큼 정해서 그랭이를 뜨면 됩니다. 자, 이제 기둥을 세워 보겠습니다. 세우면 수직일 겁니다. 자, 수직이죠. 이쪽 또. 여기도 수직입니다. 자, 이렇게 사각형 각재든 자연목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수직으로 다 세울 수 있고요. 그 기준은 수직선과 수평선입니다. 그 선을 목줄을 이용해서 선을 만드는 거죠. 이 선이 기준이 되는 거죠. 자연목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 세울 수 있습니다. 수직으로. 이쪽과 이 뒤쪽은 건물의 안쪽에 해당되기 때문에 면으로 만들었고요. 이쪽과 이쪽은 건물 외곽이기 때문에 자연미를 그대로 살렸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위에 턱이 생김으로 인해서 하중을 더 안전하게 받는 구조가 되어버렸죠. 이렇게 자연목으로 기둥을 만들고 세워봤습니다.